야, 바로 붙는다 이거. 이렇게 타버렸고요. 이야, 차이가 난다 확실히. 불이 아예 안 붙는데. 우와, 거의 그대로입니다 형태가. 진짜 난연 등급이 제대로 나와서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강력한 임팩 렌치로 세상에 처음 선보인 HPT 전동공구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고 스마트한 그리고 안전하기까지 한 충전 임팩 드라이버와 충전 그라인더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모델은 MA20-ID123 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브러시스 모터 방식, 최대 RPM은 3200, 분당 타격수는 4000 RPM, 그리고 최대 토크 값은 230Nm, 본체 무게는 1k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4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목재 모드, 그리고 얇은 철판을 뚫을 때 쓰는 철판 1모드, 좀 두꺼운 철판을 뚫을 때 쓸 수 있는 철판 2모드, 푸는 방향에서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달려있는 A모드, 이렇게 추가로 4가지 기능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라이트가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 베이스는 막기다 호환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제가 딱 처음 마주했을 때 마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의 길이가 105mm입니다.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임팩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짧은 축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스피드를 눌러서 속도를 4단계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모드를 눌러서 지금 작업하려는 모재에 적합한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A모드는 푸는 방향에서만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 부분도 사용자의 편의를 정말 많이 생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구성품을 열어보면 임팩 드라이버 본체 하나, 벨트 클립,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가지고 나무, 철 여기에다가 피스를 박아보면서 성능이 어떠한지, 바뀔 때 속도라든가 느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모재는 목재입니다. 목재에 제가 피스를 박아 볼 텐데요. 피스를 박기 위해서 첫 번째 트리거를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피드를 1단부터 4단까지 조절해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목재 모드로 선택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별 피스를 박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랑 목재 모드로 목재를 박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피드를 1단으로 했을 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1단으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1단 다시 바로 이어서 2단으로 올리고 똑같이 박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보다 빠른 느낌. 이번에는 다시 3단으로 가볼게요. 3단은 좀 많이 과합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마지막 4단. 목재를 박을 때 사실상 4단의 스피드와 토크 값이 필요할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스피드별로 똑같이 목재의 피스를 박는 걸 보여드렸었고, 오른쪽에 목재 모드를 선택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자, 목재 모드로 목재의 긴 피스를 박을 때 초보자분들께서 쓰시면 좋을 법한 모드인 게, 길이만 이 정도가 되더라도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헛돌거나 피스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목재 모드의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트리거 다 당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꼭 3.6V처럼 힘없이 돌면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고, 잡고 나서 나무의 부하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임팩이 쳐지면서 쫙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긴 피스를 박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장이 20cm 정도 되는 이 긴 피스를 박을 때 바뀌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팩 드라이버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또 테스트라서 제가 이것도 바로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긴 거를 박을 때도, 자, RPM을 최고 빠른 4단으로 해놓고 박을 때랑, 그리고 똑같이 목재 모드에 놓고 박았을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4단으로. 자, 오, 잘 바뀐다.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한 번 더 누르는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나무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길고 굵은 피스를 박을 때 목재 모드에 놓고 작업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하를 받으면 그때부터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느리게 돌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고, 부하를 받으면
그래서 지금 목재를 박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스피드를 1단부터 4단까지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목재 모드로 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이렇게 5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모재를 두꺼운 철판으로 바꿔서 철판 피스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5T 각간의 철판 피스를 1단 스피드부터 4단 스피드까지 바꿔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1단입니다. 속도 같이 갑니다. 자, 1단 다시 2단으로 바꿔서, 자, 2단 확실히 1단보다는 좀 빠르죠. 다시 다음에 3단 가보겠습니다. 야, 3단은 훨씬 빠르고요. 마지막 4단 가보겠습니다. 4단은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철판을 박아봤는데, 철판을 박을 때는 또 모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철판 얇은 걸 뚫을 때 쓰는 철판 1,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철판 2, 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1.5T라는 철판에 철판 1 모드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딱 박히고 나서 알맞은 정도에서 딱 멈춰줍니다. 헛돌지 않게 한 번 더 박아볼게요. 제 손을 봐주세요. 트리거 끝까지 당기고 있습니다. 트리거를 끝까지 당기고 있지만 비트가 딱 멈춰져서 알맞게 딱 조여준 상태로 머물게 해준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1.5T라는 두께지만 철판 2 모드로 놓게 되면은 또 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피스를 박으려는 철판 모재의 두께를 설정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계속 돌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철판 1모드는 두께를 1T에서 1.5T, 2T 미만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철판 2모드는 2T 이상일 경우에 쓰시면 딱 박히고 나서 알맞은 상태에서 딱 조아주면서 멈춰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철판을 뚫을 때는 이렇게 모드를 바꿔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금방 제가 박았던 철판 피스가 이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굵은 것도 제가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또 이 임팩트 드라이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번에 훨씬 더 굵은 피스를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철판 2 모드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철판 1 모드로 가게 되면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딱 조여지고 나서 멈춰줍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계속 돌아버리면 헛돌게 되면은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그래서 철판 1, 철판 2의 모드가 이렇게 사용되고, 철판을 박았을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임팩트 드라이버는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목재 모드, 그리고 철판 1, 철판 2 모드, 볼트 떨어뜨림 방지 모드까지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는데 반해 지금 5만원 후반대라는 베어툴 금액이면은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괜찮은 임팩트 드라이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할 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모델은 MA20-AG185N. 지금 보시면 노란색은 디올트 타입, 기존의 HPT G색은 막기다 배터리 호환 타입입니다.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요. 최대 RPM은 8500rpm, 그리고 본체 무게는 1415g, 1.4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스위치 방식은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3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구성품은 충전 그라인더 본체 하나, 5인치 안전 커버 하나, 그리고 핸들, 스패너와 만조가 있는데, 기본 본체에 달려있는 만조가 16mm, 추가로 들어있는 만조는 15mm. 그래서 마른 날이나 다이아몬드 석재용 날이랑 일반 절단석이랑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이중 그립으로 미끄러짐을 방지시켜놨고요. 위쪽에 속도 조절, 그리고 슬라이드 스위치, 이런 식으로 둘 다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잘라도 보고 연마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성능이 정말 제대로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철을 자르는 절단석을 장착을 했고요. 기본 달려있는 안전 커버가 5인치이기 때문에 5인치 절단석, 4인치 절단석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철근을 바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RPM은 지금 보시다시피 3단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 정도 되는 철근을 잘랐을 때 유성 그라인더 못지 않은 느낌을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지금 8500rpm으로 잘렸을 때 느낌이 하나도 지지 않고 그대로 잘 잘라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환봉이거든요. 환봉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봉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라인더로 이런 환봉을 자를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 극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절단을 해보려는 거고요. 이 정도의 굵기의 환봉이라면 유성 그라인더로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봉을 그라인더로 자른다는 건 정말 기계에 부하를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잘라가는데요. 우와! 잘랐습니다. 원래 이런 용도로 그라인더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환봉을 자른다는 자체가 나중에 유성 그라인더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기계가 분명히 날에 끼어서 부하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멈추거나 뻥날 거예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완충이었는데 한칸 따랐습니다. 5cm 환봉을 그라인더로 절단했거든요. 바로 실틈을 주지 않고 이번에는 연마석으로 바로 교체를 해서 연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마석으로 교체를 했고요. 배터리는 좀 전에 환봉을 잘랐을 때 썼던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또 부하를 주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멈췄다. 계속 제가 체중을 눌러서 작업을 다 하는 동안에 10분 정도 계속해서 갈았던 것 같거든요. 환봉을 자르고 철근을 자르고 연마석이 지금 보시면 끝쪽이 다 헤어졌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다 사용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은 유상 그라인더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작업이 되고 환봉을 잘라내고 철근을 잘라내고 보이시나요? 전 배터리를 다 썼는 줄 알았는데 좀 전에는 이거 눌렀어도 반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지금 배터리 자체에 혹시나 과부하를 많이 받아서 배터리에 가진 용량보다 더 많은 전압을 기계가 요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한 순간에 보통 배터리가 잘 뻑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지금 차단을 시켜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아까 전에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차단을 시켜준 상태였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저와 같은 상황 트리거를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뺐어요. 그리고 다시 끼우더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다시 끼면 이렇게 안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임팩 드라이버랑 충전 그라인더랑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충전 임팩 렌치 550Nm의 제품이 나왔을 때도 정말 제품이 잘 났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소비자분들의 구매 후기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팩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 그리고 디월트 호환 타입까지 계속해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소비자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도 출시를 했습니다. 20V 맥스의 5.0A 그리고 가볍게 쓰시면 좋은 분들한테는 20V 맥스의 2.0A 이렇게 두 가지 제품군이 나왔는데 배터리도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정말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이렇게 지금 막기다 호환 배터리로 나왔는 제품인데 이렇게 본체에 끼워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막기다 호환 배터리에는 이 기능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부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배터리에. 근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본체에서 전압을 많이 필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배터리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근데 이 제품의 경우 지금 사용하는 본체에서 부하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지금 가진 배터리가 적을 때는 저절로 알아서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배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HPT 배터리를 가지고 막기다 호환 제품을 가진 어떤 베어툴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을 하셔서 쓰실 때 부하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이 배터리가 가진 용량이 적은 상황일 때 이 배터리를 부하로부터 고장나는 확률을 현저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배터리 고장 확률이 적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배터리 잔해량이 몇 칸이 남아있다를 알기 쉽게 보이게끔 정말 디자인을 너무 이쁘게 잘 뽑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국내 메이저급 브랜드의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있고요. 보호 설계 방식이 대부분 단일 보호 방식인데 지금 이중 보호 설계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재질이 중요한 부분인데 난연 등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타 브랜드 제품들의 배터리는 불이 붙어버리지만 지금 HPT 배터리의 경우 불이 붙지 않는 난연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양극 니켈판 추가가 보통 다 하나씩밖에 없는데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기판 단락 보호 기능 플러스 기계 퓨즈 단락 보호 기능까지 합쳐져 있어서 부하를 받는 제품일 때 배터리가 별로 남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전압을 빨아당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원을 차단시켜서 보호해주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낙하 등급도 보통 1.5m 높아봐야 2m 낙하 테스트를 드랍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HPT 배터리의 경우 3m 높이에서 던지더라도 멀쩡하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 보호 등급도 대부분 단일 보호지만 HPT 배터리의 경우 이중 보호로 과충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토치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안에 배터리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만 불로 가열했을 때 불이 언제 붙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야, 바로 붙는다 이거. 아, 너무 쉽게 붙는다 이거. 자, 디월트 바로 불 붙었습니다 지금. 다음 맡기다 갑니다. 아, 맡기다도 디월트보다 느리다. 이렇게 타버렸고요. 자, 다음 바로 HPT 가겠습니다. 이야, 차이가 난다 확실히. 불이 아예 안 붙는데? 카메라 잘 닦고 계시죠? 우와! 지금 똑같이 15초 정도씩 가열했을 때 진짜 확실히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만약에 가열이 되더라도 지금 케이스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형태가. 진짜 난연 등급이 제대로 나와서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와, 이건 지금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디월트도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난연 테스트까지 마쳤는데요. 확실히 불에 정말 강한 소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랑 충전기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까지 출시를 했으니까 혹시나 평소에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너무 모든 게 완벽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배터리가 맡기다 본체에 끼웠을 때 작동은 되지만 맡기다 정품 배터리가 HPT 충전기에 충전이 되지 않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지금 배터리 금액이 5.0A 기준 6만원 후반대 정도 그리고 2.0A 기준 3만원 후반대 정도 충전기는 2만원 초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의 용량은 4A이기 때문에 HPT 5.0A 배터리 기준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0분 2.0A 기준 한 30분 정도면 완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PT 새로운 신제품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까지 모두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HPT 전동공구가 임팩트 렌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정말 많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멀티커터, 원형톱, 기타 등등 많은 전동공구의 제품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 볼 필요가 있는 브랜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HPT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7월 31일까지 HPT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 중 사용 후기를 SNS,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올리시면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혹시나 평소에 임팩트 드라이버를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를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서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임팩트 드라이버 몸체 배터리 충전기 세트 충전 그라인더 몸체 배터리 충전기 세트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 디월트 타입의 경우 몸체 디월트 배터리 하나 충전기 세트 이렇게 세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전동공구 제품들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이저급 브랜드들 과 견주어 보더라도 진짜 큰 손색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이 베어툴 기준 5만원 후반대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